네, 손님들 안녕하세요. ANT 황상우입니다. 오늘은 등쇠모근, 흔히 아시는 단어로는 승모근이죠. 승모근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왜 강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림 보시는 것처럼 승모근이 커질까 봐 많이 걱정하시죠. 그래서 막 운동을 할때막 승모근 개의 빼라고 하잖아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모근은 일단 그림 보시면 부착 좀 보여드릴게요. 그림 보신 것처럼 머리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날개뼈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앞에 쇄골에도 붙어 있고요. 그리고 흉추에도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의 형식으로 어떤 붙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요. 어떤 움직임을 하든 개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체 운동이서요. 예를 들어 상체 팔을 든다거나 팔을 뻗거나 이럴 때 항상 승모근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근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오히려 트레이닝하실 때 승모근의 개입을 두려워해서 여기에 억지로 힘을 빼시려고 하면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움직임 패턴에 더욱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승모근이 개입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승모근은 해부학적인 위치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많은 관절을 지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체의 움직임에 있어서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트레이닝 하실 때 승모근의 개입을 두려워하셔서 승모근의 힘을 빼려고 하시면요, 자연스러운 움직임 패턴에 있어서 오히려 기능 부전을 만들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승모근이 개입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거북목일 때 승모근을 많이 풀라고 하시죠. 거북목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요, 오히려 승모근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요, 승모근을 강화시켜야 될 상황인 거예요. 목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꺾이는 부위가 바로 이 경추 아래 부분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듯이요. 경추 아래 부분에 어떤 근육들이 작아지게 되겠죠. 흔히 말하는 뭐 단축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근육이 단축됐다고 해서 꼭 약해지거나 강해진 건 아닙니다. 그 근력이랑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근데 승모근은 아까 부착 좀 보시면 알겠지만 경추서부터 흉추까지 붙어 있어요. 그럼 오히려 이렇게 목이 앞으로 빠지는 현상은 승모근이 오히려 늘어나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 포지션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은 승모근은 오히려 이쪽 흉추 쪽과 경추 쪽, 즉 C7, 경추 7번과 흉추 1번에 급격한 어떤 스트레칭이 나오게 되겠죠. 목이 또 앞으로 빠짐에 따라서 목이 앞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승모근은 더욱더 밑에서 잡아당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승모근은 더욱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것도 검사를 따로 해야 돼요. 근력 검사를 뭐 통해서 알 수가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목이 앞으로 나왔을 때 승모근은 오히려 강화시켜야 될 근육이라는 것이죠. 이 포지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승모근이 단축된 짧아진 상황이 아니라 승모근이 오히려 넓은 그 부착점을 봤을 때더 늘어난 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선생님들이 승모근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승모근을 또 강화시킬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통 이렇게 하고 계시죠? 이렇게 승모근을 많이 강화시키잖아요. 흔히 슈럭이라고 하죠. 그때 문제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해부학적인 위치. 이런 포지션은요, 해부학적인 위치에 있어서 완벽한 단축 상태, 완벽하게 짧은 상태를 만들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슈럭할 때 잘못된 점이 뭐냐면요, 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 이렇게. 그쵸? 근데 이거 보면은 거북목하고 똑같거든요. 오히려 승모근 운동이 아니라 다른 어떤 타겟팅 근육들을 트레이닝하고 있다는 거죠. 흔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견갈거근이라고 합니다. 어깨 올림근이 더욱더 단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더안 좋은 영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승모근을 어떻게 트레이닝 시킬 건지 지금 잠깐 설명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해부학적인 위치를 어떻게 이용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잘 운동시킬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선생님들이 목에 불편함을 한번 느껴보시고요, 제가 앞으로 다음에 보여드릴 운동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목에 불편함을 느껴보세요. 아니면 가동 범위를 좌우의 가동 범위나 고개를 뒤로 앞으로 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셔도 좋습니다. 먼저 지금 목이 얼마 정도 회전하고
얼마 정도 고개가 숙여지는지, 그리고 목을 돌렸을 때 통증이 없는지 먼저 보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운동을 따라 하신 다음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모근은 목에서부터 어깨뼈 끝에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승모근이 수축하기 위해서는요, 어깨뼈 끝이 귀와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선 팔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팔을 만세자, 즉 V자로 위로 올리는 것이 좋겠죠. 벽에 등과 뒤통수를 대고 턱을 살짝 당깁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V자를 만들고요. 어깨를 위로 쭉 올립니다. 마치 두 손 위에 무언가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깨뼈 끝과 귀가 가까워진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슈러그를 해주세요. 옆에서 봤을 때 목이 앞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옆에서 팔을 들었을 때 목이 앞으로 나오면 잘못된 슈러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실 때 턱이 당겨질 수 있도록 팔을 살짝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이제 운동을 보여드렸는데요. 잘 따라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편집 스킬이 막 좋진 않아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팔을 V자로 벌리고요. 이 끝이 귀랑 가까워질 수 있도록, 어깨 끝이 귀랑 가까워진다는 느낌으로 팔을 으쓱으쓱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셨을 때 최대한 이 등 쪽에, 어깨 쪽에 뻐근한 느낌이 드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좋은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자주 해주면 해주실수록 좋습니다. 승모근은 강화시켜야 될 근육이고, 강해졌다고 풀어야 될 근육이 아니라 오히려 약해지기 때문에 강화시켜야 될 근육 중 하나입니다. 한번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시고요. 연습 한번 해보시고 목이 아플 때마다 자주 해주시면요, 상당히 목에 통증이 경감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